기부하는 게 뭐? 드라마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리뷰는 MBC 플러스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300만 원으로 예상되며 MBC 플러스로부터 받은 모든 광고비는 학업이 어려운 청소년들 장학금에 사용됩니다. 유료 광고, 유료 광고, 유료 광고! 뾰로롱! 화해 장고. 우리 펠리컨 전자 음성인식 스마트 가전. 펠리컨 전자에서 우리 공순이 서지성 과장 대행은 야심차게 AI 냉장고를 개발하는데요. 사람들의 행동 및 소비 패턴을 읽고 이것을 카테고리화해서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 식사 메뉴를 추천해주는 냉장고래요. 우리 장고 30대 여성 고래동 거주 펠리컨 전자 연구 개발팀 과장 대행. 저녁엔 뭘 먹으면 좋을까? 냉장고에 따뜻한 냉수가 있군요. 야, 미친 따뜻한 냉수가 어딨어. 3알, 4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대행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안다니까. 말 많은 오부장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데요. 또 주저리주저리 감내나라 배내나라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면 되잖아. 야이씨, 이걸 누가 몰라서 못하냐? 그럼 네가 하라고. 서대, 편안하게 얘기해. 언제까지 돼? 아, 나 퇴사하고 싶다. 하지만 이 회사를 퇴사하고 카페를 차렸던 탁 사장은 매장에 파리만 날리고. 언니 그 에어리언 같은 걸로 지금 주스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선인장 된장 카푸치노 만들 거야. 아니, 이건 커피야, 된장이야. 선인장 된장 카푸치노는 또 뭐야.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라는 거는, 아니 이건 진짜 무슨 소리야? 응? 그 인간은 헛소리를 너무 잘해. 나 다닐 때도 그러더니 아직도 부끄러워하지야? 펠리컨 전자를 퇴사했던 우리 탁 사장은 정확히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기본 기능 좀 똑바로 만들라 그래. 아니, 얼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건 모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든 애부터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 난 돼. 아니, 미친 나래. 그거 만든 사람도 안 돼. 미안. 여튼 서대행은 오늘도 야근을 하려는데 오늘도 파이팅 하자. 저 갈 건데. 뭐? 오늘 이렇게 깨졌는데 간다고? 칼퇴한다고? 야, 안 돼!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내는 신박한 AI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친구는 칼같이 칼퇴근을 해요.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혼자 야근을 해야 한단 말이냐? 거기다가 서대행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그리고 서대행의 남친은 잘나가는 치과의사죠. 자기야, 미안. 톡 보냈었네? 자기 또 바쁘구나. 우리 협의해서 결정할 게 좀 많아가지고. 야, 근데 결혼이고 나발이고 이걸 언제 개발해? 이제 내가 너한테 사용자 데이터를 말하면 너는 추천 메뉴만 말해주면 돼. 영육성, 식도염, 저녁에는 샌드위치를 먹었어. 내일 아침은 뭘 먹어야 할까? 제발. 샌드위치와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 어떠세요? 야, 이씨, 저녁에 샌드위치 먹었다고. 서대행은 지가 잘못 만들어 놓고 괜히 냉장고에다가 화풀이를 해요. 샌드위치 먹었다고. 그리고 영초 식도염인데 내 커피를 왜 자꾸 추천하냐. 냉장고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납니다. 서대행은 정신없이 119에 신고를 하는데, 야, 이거 안 되겠어요. 사람 불러야 돼. 이에 이 근처 순찰을 돌던 정국희 소방관이 출동하죠. 119-1이면 이 근처인데? 형, 우리가 바로 가요. 오케이, 콜.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했었더라? 이거 안전핀 뽑고. 어? 얼굴에 뿌렸다. 야, 이거 진짜 더럽게 안 지워지는데? 하지만 이때 의문의 황 여사가 등장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누님 표정이 왜 이래? 우리 황 여사는 회사에서 정확한 직책과 업무가 밝혀지지 않은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입니다. 아, 진짜 회사에 이런 사람이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여자 목소리 들은 적 있어? 어떻게? 괜찮으세요? 야, 이씨, 절대 말을 하지 않는 우리 황 여사. 비명을 안 지르더라고. 저 여자 정확한 업무가 뭐야? 몰라. 근데 사장님이랑 다이렉트로 만나는 회사의 비밀병기 같은 누님입니다. 야, 이 누님 정체 밝혀지면 진짜 대박날 것 같아. 들어가자. 여튼 드디어 정소방관이 도착을 하는데요. 아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정방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네. 딱 봐도 주인공일 것 같은 우리 잘생긴 정방관. 괜찮으십니까? 네, 리우? 아, 다 땄네. 아니, 리우?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아, 다 땄네. 아이, 귀엽다. 아, 이거 다 탔어. 이거 타면 안 되는데.
아까 전에 불러자마자 제가 바로 소화기로 껐으면 이게 괜찮은데 이게 안전핀이 안 뽑혀가지고요. 소화기 안전핀을 회심연간 이렇게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잠깐 줘보시겠어요? 정방관은 친절하게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는데 그냥 잡으시고 그냥 빼주시면 돼요. 야 미친, 거기서 그걸 누르면 어떡해. 정방관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코에서 분말을 내뿜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정신나간 사람이 있었다니. 너랑 나랑 주인공이지만 절대 사귀지 않겠어. 이렇게 정방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대행과는 뽀뽀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불이 꺼졌나봐요. 한편 탁사장 누님은 가게 마감을 하는데요, 동료 소방관이 말을 겁니다. 여기 카페 사장님이세요? 이 카페 메뉴가 참 특이한 게 많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카레 유자 주스를 제가 좀 마셔볼 수 있을까요? 야 이 미친, 카레 유자 주스는 뭐고 이걸 찾는 사람은 뭐니? 야야야, 근데 여기 카페 메뉴가 신기한 게 되게 많다. 건강 나빠질까 봐 카페인도 안 마시는 나 같은 사람한테 완전 딱인 메뉴야. 아. 이 카페 사장님 혹시 여자 사장님이세요? 너는 날 너무 잘 알아.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태적인 메뉴를 개발하는 탁사장 누님과 이걸 좋아하는 감호중 소방관의 이야기가 매우 기대됩니다. 과연 이 둘은 해괴망측한 메뉴로 망해가는 카페를 살릴 수 있을까요? 가자! 한편 서대행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신박한 AI를 개발하긴 개뿔, 청소만 오지게 하고. 아 힘들다. 불에 탄 부분들을 납땜해서 냉장고를 재조립하는데요, 야 역시 공대생은 위대하다. 역시 뭐든지 고장나면 껐다 켜야 돼. 근데 이 냉장고는 껐다 켰더니 CPU가 살짝 맛이 가버려요. 장고 부장놈이 사무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알면 얼마나 날 갈구겠니. 그런데 이때 냉장고가 오부장의 신상 정보를 해킹하고 오부장의 모든 정보를 분석합니다. 오병길님은 공과 사 구분을 어려워하는 마음 약한 사교가 타입이시군요. 가장 즐겨 쓰는 카드는 펍인 카드이네요. 최근 한 달간 카드를 가장 즐겨 쓴 곳은 고구려 호텔이에요. 야, 이 오부장이 회사 카드를 막 긁고 다니는구나. 야, 나는 이렇게 밤새 일하는데 회사 카드로 놀러 다녀? 고구려 호텔 사우나? 8시 호텔 뷔페. 다음날 오부장은 서대행을 또 갈궈대는데. 실망이야, 이 정도 캐퍼밖에 안 돼? 제가 동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야, 옆에서 떠드는 동기가 더 얄미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큰 프라블럼이죠. 그렇지! 부장님. 왜? 누가 어제 고구려 호텔에서 부장님 봤다던데? 가서 사우나도 하시고 뷔페도 드시고 바도 가셨다고. 혹시 법카 쓰셨어요? 야 이거 누가 서대행한테 말한 거야? 오부장은 쫄았어요. 아니? 그래서 서대행한테 찍소리도 못합니다. 쟤 지금 내가 너무 쫀다고 협박하는 거지? 분위기가 거의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냥 아니라고 우길 걸 그랬네. 아 근데 아까 형이랑 나랑 너무 쫄았어. 이씨 왜 물어 아까 그. 네가 법카 쓰자고 그랬잖아. 아니 형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형 나 형 형 내 말 네가 쓰자고 했잖아. 내 말 들어봐. 형 나는 분명히 사우나까지만 쓰자 그랬는데 형이 거기서 삘 꽂혀가지고 바까지 간 거 아니야. 됐어. 네가 쓰자고 했잖아. 난 갈 거야. 형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서운해. 너 새끼야 그러지 마. 이렇게 서대행은 통쾌하게 주스를 마셔요. 아 이거 뭐야? 뭐야? 가지 카카오 들기름 스무디인데. 야 미친, 가지 카카오 들기름 스무디는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 괜찮지 않아? 진짜 괜찮잖아. 이번에 진짜 하지 마 언니. 야 이러니까 가게에 손님이 없는 거야. 하지만 이때 말괄량이 문예슬이가 등장하고. 아 또 시작이네. 저 남자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하지 않았니? 응. 근데 굳이 저 차를. 굳이 회사 바로 앞 같이. 아니 저것만 딱 봐도 저 남자 아니잖아. 근데 왜 예슬이는 저걸 모르지? 평생 사기꾼 같은 남친들만 만나서 대출받고 보증서 주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예슬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주위에 보면 이렇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하이. 야 도대체 저런 차는 국내에서 왜 타고 다니는 거야? 나한테 고구려 호텔 망고빙수를 매일매일 사다주는 남자는 저 남자밖에 없었어. 그 정성 봐서 내가 저 남자 사업에 투자 좀 하려고.
어? 아이고야, 또 넘어갔네. 넘어갔어. 근데 신용불량자인데 돈이 있어? 너 신용불량자잖아. 그래. 나 딱 2천만 꺼주세요. 야, 이거 돌았다. 예슬이 진짜 돌았다. 진짜 정신 차려, 너. 너한테 돈 꺼오래? 너가 만난 남자 중에 최악, 최악, 워스트 최악. 정신머리가 출타한 예슬이의 걱정은 회사에서까지 계속되고. 예슬아, 너 정신 좀 차려. 서대행은 전화 중에 예슬이의 남친의 정보를 말하게 돼요. 남자가 솔직히 34살 먹고 뭐 골프 강사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녁마다 너 망고빙수 한 개씩 사주고. 야, 이거 뭐야? 냉장고가 정보를 읽고 있어. 집을 잡겠다니 말겠. 얼큰한 쌀국수를 드시면 좋겠네요, 정상우님. 순자산 이미 마이너스이신 분이 지출도 대출도 참 많으시네요. 거기다가 AI 냉장고는 예슬이의 사기꾼 남친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돈을 끌어다 쓴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서은미라는 여자한테도 5천을 꿨고 오진영이라는 여자한테도 5원을 쳐꿀 예정이야? 그래서 서대행은 정신 못 차리는 예슬이를 현장으로 데려가기로 하죠. 우리 저 자리 옮겨서 앉을까? 어? 어? 근데 저기 상훈 씨 아니야? 어? 그렇네? 역시 사기꾼 상훈 씨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 아침에 연락 안 됐어? 아, 투자자 만나고 오느라고. 중국에서 온 왕 쉐이펑이라고. 저 여자가 사준 거였어? 그 돈 우리 결혼 자금인 거 알지 오빠? 야, 이 미친 결혼 자금이었어? 야, 이 못된 놈아, 누군 한 명도 없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사기를 쳐? 이 여자 누구야 오빠? 어? 워시 왕셰뻥 언니 치 팔로마. 야, 이 조팡매야, 양다리였어? 아, 이제 주스를 날려야 할 타이밍인데 주스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문하신 생과일 토마토 주스에 휘핑 잔뜩 올리고 캐러멜 시럽 추가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받아라, 생과일 토마토에 휘핑 잔뜩 올리고 캐러멜 시럽 추가한 주스. 이렇게 서대행은 사기꾼에게서 예슬이를 구해냈지만 정작 자기 결혼 준비는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 야, 이거 내 코가 석잔데 남 걱정을 하고 있어. 어? 저기요. 자기야. 얘가 지금 외근 나왔나 봐. 아, 오늘 같이 결혼 준비하기로 했었구나. 아, 예슬이 구해주려다가 깜빡했네. 아, 왜 표정 그래? 나 진짜 괜찮다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성아. 응? 좋은 사람은 되고 싶어? 하지만 서대행은 오늘도 야근입니다. 야, 이 지긋지긋한 야근. 나도 리뷰 빨리 끝내고 퇴근하고 싶다. 아니, MBC 에브리원에서 소스를 늦게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도 야근입니다. 고마워요, MBC 에브리원. 그리고 서대행은 남친에게 연락을 받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어? 나 이제 애들하고 헤어져서 집에 간다. 근데 서대행은 갑자기 남친의 정보를 입력하고 싶어졌어요. 야, 이거 안 돼. 이 느낌 온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라. 장고. 말씀하세요. 30대 남성, 고래동 거주, 예비신랑, 고등어 알레르기, 그리고 치과 의사. 내일 아침 현미밥과 달래두부 된장국을 추천할게요, 방정아님. 된 거야? 진짜 된 거야? 하지만 남친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는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방정아님, 요새 끄떡방에서 인기가 대단하신데요. 의리로 장가가는 거 아니야? 더 싱싱하고 탱탱한 애들도 많은데 병원 내줄 것도 아니고. 남친 친구들의 저질스러운 카톡 내용들. 왜 지성이가 그래도 침대에서는. 거기다가 남친이란 놈은 서대행의 몸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왔어요. 야, 이 정도면 범죄잖아. 과연 서대행은 남친을 어떻게 응징할까요? 그리고 이 AI 냉장고는 앞으로 어떤 정보를 가져다 줄까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드라마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1화를 아주 자세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드라마 맛을 한번 보시고 드라마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걸 떠나서. 이 언니 요즘 좀 이상해. 곧 들어가시면 안 돼요. 미쳤다. 아니, 어쩌면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조상신?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차라리 나를 만나요. 굿앤탁.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맛 리뷰 구불입니다. 드라마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주 1회 방송하는 드라마라 1화를 자세하게 맛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리뷰한 드라마들이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리뷰해온 드라마들은 귀신 나오고 뭐 살인마 나오고 괴물들이 나오는 건데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는 아기자기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초반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반에 임팩트가 살짝 약해서 좀 아쉬웠고 한 가지 더 짚고 가자면 이 과장대행이라는 직급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직급이라 제 추측으로는 뭐 서대행이 대리인데 과장 역할을 하는 그 과장찐이라고 하죠. 군대 용어로는 고참 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 진급을 해야 되니까 서대행이 저렇게 열심히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좋았던 점은 이게 1화 분량이었는데 2화까지 본 것 같은 느낌? 그 다른 드라마들 보면 4화까지 봐야 좀 감이 오는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밀의 숲. 아, 이 비밀의 숲은 마지막 화에서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는 1화에서 컨셉을 깔끔하게 잡아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전개를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다는 건데 질질 끌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1화에서 뿌린 떡밥을 같은 화에서 회수를 하니까 상당히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연들의 컨셉과 연기가 재밌더라고요. 탁사장 누님. 아니 이 누님은 왜 카페를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카카오 들기름 스무디. 메뉴가 다 변태적이야. 그리고 이 메뉴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뭐니? 거기다가 우리 황여사님 잠깐 나왔는데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정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튼 1화까지만 봤을 때는 고장난 AI 냉장고도 그렇지만 조연들의 스토리도 궁금해지는 드라마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부 리뷰를 한다니까 MBC 플러스에서 흔쾌히 홍보비로 300만원을 투척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소중한 돈 아마 이번엔 학업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상 냉장고를 고장냈더니 슈퍼 AI를 탑재하게 된 병만 냉장고. 주인공이 가지 카카오 들기름 스무디를 마셔야 하는 드라마.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였습니다. 구린이들 쿡쿡까까 까꿍.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두 번 누르면 안 돼. 앙.